안녕하세요. 10월 피픽의 미미 지니입니다. 네, 이번에 미미와 지니가 추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에어프라이어. 필수 가전 아이템. 요즘에 진짜 에어프라이어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뭐 1인 가구나 신혼부부처럼 작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,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적으니까 그런 집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수분과 기름을 통해서 요리가 되는데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짜잔! 삼겹살을 가지고 와서 에어프라이어를 통해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명 회사에서 몰래 통 삼겹 먹기. 일단은 그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프라이어기에 이 통 삼겹을 넣고 나서 설명을 마저 할게요. 기대된다. 일단 앞면을 구워주고 그 다음에 넣어서 뒤집어서 또 10분 이렇게 20분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걸로 10분 됐나요? 시작합니다. 사실 시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에어프라이어기가 있는데요. 이 제품은 대우 에어프라이어고요. 이게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마켓과 옥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다른 색상의 제품을 갖고 나왔는데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시중에 나와있는 에어프라이어 많이 봤는데 이런 파스텔 컬러는 진짜 처음 봤어요. 맞아요. 원래는 이제 화이트랑 블랙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. 이번에 이 파스텔 톤이 추가가 됐대요. 주방에 갖다 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니님이 이거 집에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네.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일단은 여기에 두 가지 표시등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전원 버튼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 버튼이에요. 그래서 전원이 켜져 있을 때나 온도에 불이 가해져 있을 때는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어서 쉽게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이게 타이머인데요. 5분, 10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조절할 수 있어요. 되게 간단하다. 위에 있는 버튼은 뭐예요? 아, 요거는 온도 설정 버튼이에요. 200도, 160도, 120도 이렇게 요리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두 개의 구성물이 되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짠, 요렇게. 그래서 여기에는 음식을 넣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종이 호일을 깔아서 기름이 떨어지도록 해요. 그래서 나중에 요리하면은 그 종이 호일만 싹 걷어가지고 버리면 네, 따로 뭐 설거지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딱 이 크기의 제품을 집에서 쓰고 있거든요. 그러면 뭐 고구마, 군고구마 했을 때 고구마가 한 4개, 5개 정도는 들어가고요. 군만두를 했을 때는 7개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뭐 생선 구이를 하시면요, 생선은 최대 3개까지는 넣었던 것 같아요. 그 정도면은 4-5명 가도 또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.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구입을 하나 해드렸거든요. 연기가 안 나고 네, 생선 구이나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안 튄다는 게 제일 좋았대요. 맞아요. 그리고 냄새도 일반 그냥 조리하는 것보다 덜 나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공기순환 원리라고 하는데 그 식재료 안에 있는 뭐 기름기라던가 수분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스스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기름이 인위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건강에도 좋고요. 네. 그리고 저같이 요알못인 사람은 여기다 그냥 재료 막 넣어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걸로 되게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. 진짜로?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탕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요리를 찾아보니까 마탕도 만들 수 있고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먹다 남은 치킨도 다시 재부활시킨다고 하던데. 맞아요. 저 그거 해봤어요. 네. 진짜? 프라이드 치킨 진짜 기가 막히고요. 갈릭 치킨도 진짜 대박이에요. 먹고 싶다. 그냥 처음 주문했을 때처럼 기름기가 확 돌아요.
일반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보다 이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훨씬 더 맛있고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요리해보면 아 내가 먹는 음식에 이렇게 기름기가 많았나?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다가 저희는 보통 기름을 엄청 더 붓잖아요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름을 많이 섭취하고 있구나. 내 살이 그냥 생기는 살이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. 어? 회사에서 몰래 시식을 해볼게요. 육즙이 와 질질. 치얼스. 오, 안에 잘 익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? 잘 익었는지 썰어 볼게요. 어 냄새 장난 아니야. 근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아까 조리할 때는 냄새가 거의 안 났어. 진짜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없고 보이세요? 대박스. 대박스 잘래요? 저요? 저는 드실래요? 이렇게 통 삼겹이나 통으로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사무실에서 고기를 먹을 줄이야. 들키지 않았어. 이거. 잘 익었어요? 어. 침 넘어가네요. 겉은 완전 바삭하고 안에는 쫄깃하고 부드러워요.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 넣고 이렇게 구운 것보다 훨씬 담백하고 전 이렇게 안에까지 잘 익었을지는 몰랐었어요. 이게 워낙 굵기가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프라이팬에 할 때 되게 굽기 힘들잖아요. 근데 이걸 그냥 먹고 10분 돌리고 또 뒤집어서 또 10분 하니까 완벽하게 엄청 맛있게 익었어요. 상추랑 마늘은 안 가져왔어요? 네. 이 정도면 여기는 회의실인데요. 그냥 사무실에서 몰래 조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아무도 몰라. 냄새 안 나고 냄새 전혀 안 나고 냄새 조금 나고 연기가 아예 안 나요. 보안팀에서 출동해도 모를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드시고 싶으시죠? 이따 먹을 거예요. 마무리 멘트 안 해요? 이거를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나요? 지마켓과 옥션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요. 네. 또 스마일 배송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어서 배송도 굉장히 빠릅니다. 가격은 한 10만 원 되는 거예요? 어? 아니요. 이게 지마켓과 옥션 스마일 배송으로 구매를 하면은 가격은 5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거기다가 뭐 매달 나오는 쿠폰이나 이런 거 쓰면은 뭐 최대 4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네요. 와 진짜 짱이다. 이번에 슈알픽픽이 추천해드린 아이템은 바로 에어프라이어겠습니다. 진짜 장점도 많고 사용하기도 엄청 편리해서 저 완전 구매욕 뿜뿜. 당장 스마일 배송을 사서 내일 바로 해먹을 거예요. 네,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또 궁금하신 영상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안녕!